오늘은 뽀로로와 친구들이 썰매놀이를 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1등이지, 럼! 애기야, 같이 가! 그럼 먼저 갈게! 호미, 빨리! 어, 알았어! 저 위쪽이야. 어? 저거 자동차 같은데? 야호! 이거 재밌네. 어? 너희가 눈을 뒤집었었구나. 미안. 저거 말을 하네. 놀랄 건 없어. 그런데 너희 누구야? 우리? 응. 난 뽀로로고 얜 크롬. 크랑크랑. 난 에디. 그리고 난 로디야. 난 루피라고 해. 난 패티. 그리고 난 포비. 난 해리야. 그런데 넌 누구야? 난 뚜뚜야. 뚜뚜? 예쁜 이름이네. 어? 다행이다. 그런데 어? 친구들이 또 눈을 뒤집었었군요. 다들 왜 그래? 바로 너 때문이야. 이제 그만 돌아가자. 뚜뚜야, 그럼 안녕. 안녕. 크랑크랑. 안녕. 어디야? 우리 집은 여기에서 아주 멀어. 그럼 여긴 어떻게 온 거야? 그게... 뚜뚜는 바로 이 집에서 태어났어요. 아, 다 됐다. 움직여야 할 텐데. 여기는 어디지? 눈을 떴네. 어? 안녕. 누구세요? 난 널 만든 사람이야. 날 만든 사람? 그래, 뚜뚜. 네 이름은 뚜뚜란다. 뚜뚜? 그래, 이제 움직임을 좀 살펴볼까? 뚜뚜, 이쪽으로 와보겠니? 네. 잘했다! 이번에는 이 안을 돌아보겠니? 네! 잘했다, 뚜뚜! 오늘은 그만하고 다음번엔 동네로 나가보기로 하자. 어? 동네? 할아버지의 말씀에 난 동네로 나가보고 싶었어. 우와! 지금 동네로 나가요! 지금? 아직 안 돼. 그 전에 배워야 할 것들이 있거든. 응? 전화가 왔네. 금방 돌아오마. 네.
우와! 잠깐 보고 오는 건 괜찮겠지? 저런, 뚜뚜가 혼자 집 밖으로 나왔어요. 우와! 응? 다들 잘 다니네? 그럼 나도 출발! 룰루룰루루. 이제 그만 돌아가 볼까? 응? 아주 커다란 뾰오리 바람이 다가왔어요. 어? 저게 뭐지? 뚜뚜는 바람에 하늘 높이 날아갔습니다. 우와! 날아갔다! 여긴 어디지? 내 등이야. 안녕, 꼬마 자동차야. 난 오래야. 안녕, 난 뚜뚜야. 뚜뚜? 너희 집은 어디야? 잘 모르겠어. 바람에 날려왔거든. 그럼 내가 안전한 곳에 데려다 줄게. 고래는 뚜뚜를 태우고 먼 바다로 나갔습니다. 이쪽에 내려줄게. 다 왔다. 으차. 고마워, 고래야. 뭘, 무사히 집에 잘 돌아갔으면 좋겠다. 안녕. 안녕. 여긴 어디지? 어쨌든 가보자. 무슨 소리지? 아래쪽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 응? 저게 뭐지? 우와! 대단한데? 어? 재밌겠다! 잘한다! 좋았어! 나도 해보자! 출발! 야호! 너희 만나게 된 거야. 그랬구나. 자, 그럼. 공 좀 찾을래? 여기. 우리도 같이 할까? 그럼. 우리도 하자. 친구들하고 잠깐 놀다 올게. 알았어. 좋았어. 자, 잡았다. 자. 재밌네. 로드 봉을 타! 잡았다! 아쉽다. 좋았어, 가자! 잘하네! 좋았어! 나도 할게! 공을 차는 차라니! 루피 맞다! 좋아! 뚜뚜야! 으차! 와! 잘했어, 뚜뚜! 정말 축구를 잘하네! 골이야! 골? 우와, 골이다! 정말 좋아하네! 골이다! 골, 골! 어떻게 된 거야? 난 물속에서도 다닐 수 있는 만능 자동차거든. 걱정했는데 정말 다행이다. 밥 먹을 시간이 됐나 봐. 내가 샌드위치를 만들어 놨어. 우리 집으로 가자. 역시 루피가 최고라니까. 맞아. 뚜뚜, 넌 어디로 갈 거야? 난 갈 데가 없는데. 그래.
말이야. 우리하고 같이 지내면 어때? 그랑 그랑. 정말 고마워. 잘됐다. 고마워. 그만해 뚜뚜. 얼음도게 해주겠어. 내가 오늘은 너희를 태워다 줄게. 우리 모두를? 너한테 어떻게 다 타? 자, 출발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태워줄게. 이렇게 해서 뽀롱뽀롱 마을에 새 친구가 생겼어요.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숲에서 놀던 친구들이 통통이네 집으로 가고 있어요. 신나게 놀았더니 배가 고프네. 그치 크롬? 크롬! 크롬이 없어졌어! 어디 갔지? 열매네? 우와, 맛있겠다. 하나 먹어볼까? 나도? 나도 먹을래. 맛있다. 먹어도 되는 열매인가? 괜찮겠지? 맛있다. 맛있어. 친구들은 통통이네 집에 도착했어요. 안녕. 안녕, 어서 와. 이제 내가 맛있는 요리를 해줄게. 크롱! 역시 응가대장 크롱이야. 갑자기 배가. 왜 그래? 모르겠어. 배 아파. 나도. 아까 그 열매 때문인가? 열매? 어디 있지? 그래, 책에서 본 것 같은데. 먹으면 배탈이 나는 열매였어. 뭐? 조심할걸. 어떻게 좀 해봐, 통통아. 약초를 먹어야 나을 수 있는데. 다들 배가 아파서 약초를 구하러 갈 수 없잖아. 큰일이네. 얘들아, 나는 배 안 아파. 나도. 내가 다녀올게. 그럼 나도 같이 갈래. 정말? 로디와 뚜뚜가 간다고? 쉽지 않을 텐데. 맞아, 너흰 약초 구하러 가본 적도 없잖아. 아, 그럼 벽시계가 같이 가면 되겠다. 내가? 여기 찾아가는 길이랑 약초 모양이 그려져 있어. 그럼 잘 다녀와. 걱정 마. 이 정도야 뭐 금방 찾겠네. 다행이다. 시도는 여기 넣고 가자. 가자. 로디와 뚜뚜 그리고 벽시계는 약초를 찾아 길을 나섰어요. 아직 멀었어. 지도는 안 봐도 돼. 나만 믿고 따라와. 약초 찾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당연하지. 숲에선 이렇게 넘어지기 쉬우니까 조심해야 해. 그래, 조심할게. 나도. 그럼 이제 가보자. 저런, 벽시계가 지도를 떨어뜨렸네요. 거기 봐봐, 거기. 그 아래 없어? 샅샅이 뒤지라고. 없어. 로디와 뚜뚜, 벽시계가 아무리 찾아봐도 약초는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도 아닌 것 같아. 곧 찾을 수 있을 거야. 걱정 마. 지도를 보는 게 어때? 그럼 한번 볼까? 어디 갔지? 분명 여기에 넣었는데. 아까 넘어졌을 때 잃어버렸나 봐. 미안해. 빨리 좀 나와.
돼. 너무 오래 걸리잖아. 맞아. 조금만 기다리라니까. 이제 나가. 드디어 내 차례다. 잠깐만. 정말 미안해. 할 수 없지 뭐. 그런데 이제 약초는 어떻게 찾지? 걱정 마. 어? 지도는 내가 기억하고 있어. 짜잔. 우와, 다행이야. 친구들은 지도를 기억하고 있는 로디를 따라갔어요. 저기 노란색 약초잖아. 내가 가볼게. 찾았다. 아니네. 뚜뚜. 로디 잠깐만. 여긴 늪이야. 늪이라고? 진흙으로 된 웅덩이인데 한번 빠지면 큰일 나. 어서 나와 뚜뚜. 응? 알았어. 나갈 수가 없어. 왜 안 되는 거야? 내가 꺼내줄게.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했잖아. 비가 와. 로디, 비 맞으면 안 되잖아. 괜찮아, 뚜뚜랑 같이 가야 해. 로디, 고장 나면 어떡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힘내, 로디. 고마워. 움직인다. 거의 다 됐어. 됐다. 다행이야. 고마워, 로디. 아니야. 뚜뚜, 빨리 로디를 태우자. 괜찮아, 로디? 물론. 미안해, 나 때문에. 아니야, 뚜뚜를 구했잖아. 로디! 어느덧 비가 그치고 로디와 친구들은 절벽에 도착했어요.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저기 있다. 우와. 드디어 찾았다. 찾았다. 그런데 어떻게 가져오지? 다리가 위험해 보이는데. 내가 해볼게. 아참, 로디는 팔을 늘릴 수 있지? 왜 안 되지? 비를 맞아서 그런가 봐. 걱정 마, 내가 비행기로 변신하면 돼. 이야! 이상하네. 다시 이야! 이게 뭐야? 나도 늪에 빠졌을 때 고장 났나 봐. 어떡하지? 방법이 있을 거야. 안 되겠다. 내가 다리를 건너서 가져올게. 위험해. 맞아. 절벽이 엄청 높다고. 걱정 마. 무서워서 도저히 못 가겠어. 내가 다녀올게. 조심, 조심, 조심. 로디, 힘내. 저런, 다리가 무너질 것 같아요. 로디! 뚜뚜, 어떡해? 변해라. 왜 안 되는 거야? 로디, 내가 갈게. 안 무섭다, 안 무섭다. 조금만 기다려, 로디. 로디, 잡아. 알았어. 변해라, 변해. 제발. 어서 잡아. 내가 구해줄게. 됐다, 얘들아.
안심해. 괜찮아? 어? 어? 뚜뚜가 변신했어. 우와. 이제 약초를 가지러 가자. 좋아. 자. 성공. 우와. 우리가 해냈다. 어서 친구들한테 돌아가자. 그래. 약초를 구한 로디와 뚜뚜 그리고 벽시계는 통통이네 집을 향해 날아갔어요. 우리 왔어. 토비 여기. 고마워 로디. 맛있어. 이게 맛없어. 그래도 마셔야 낫지. 얼른 마셔. 이제 괜찮은 것 같아. 정말. 이제 배가 안 아파. 나도 나도. 벽시계 덕분이야. 어? 맞아. 아니야, 너희 아니었으면 약초를 못 구했을 거야. 맞아 맞아. 셋 다 대단해. 그런가? 세 친구 덕분에 모두 배탈이 나았네요. 정말 고마워요. 뽀로로와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저기 뚜뚜가 나와 있네요. 뚜뚜야! 어? 거기 있었구나! 안녕! 그런데 뭐 하고 있는 거야? 햇볕을 쬐고 있었어. 난 햇볕을 받으면 힘이 나거든. 그럼 햇볕만 받으면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그래! 자, 타볼래? 어? 어? 어서 오세요. 우선 안전벨트를 매주세요. 아, 이거? 이제 출발합니다. 어때 대신력? 정신없어. 이 정도는 기본이지. 이제 돌아갑니다. 다 왔습니다. 얘들아. 안녕. 어디 갔다 왔어? 뽀로로와 크롱을 태우고 저쪽 언덕에 갔다 왔어. 그런데 왜들 그렇게 비틀거려? 뚜뚜가 너무 빨라서 어지러워서 그래. 그렇게 빨라? 그렇게 빠르면 정의의 슈퍼카가 될 수 있어. 마침 책을 가져왔어. 내가 읽어줄게. 정의의 슈퍼카라고? 나도 보고 싶어. 좋아. 어느 날 우주에서 이상한 별똥별이 날아왔습니다. 저건? 그 별똥별은 숲속마을 근처에 떨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처음 보는 보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숲속마을에 사는 꼬마 여우가 그 별똥별을 보려고 다가왔습니다. 그때 보석에서 신비한 빛이 나오면서 정의의 슈퍼카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꼬마 여우도 슈퍼 여우로 변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또 다른 별똥별이 떨어졌습니다. 그 별똥별에서는 괴물이 나왔습니다. 그 괴물은 신비한 보석을 빼앗기 위해 슈퍼 여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괴물에게 넘겨질 순 없어! 슈퍼 여우는 슈퍼카에 올라탔습니다. 안돼! 슈퍼카는 괴물을 따돌리고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괴물이 던진 거대한 바위가 슈퍼카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괴물은 다시 슈퍼 여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좋아! 상대해주마! 슈퍼카는 쫓아오던 괴물을 쓰러뜨렸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앞으로 다시는 이곳에 못 나타나게 해주지! 슈퍼 여우는 괴물을 돌리다가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슈퍼여우와 슈퍼카는 숲속 마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어때? 재밌지? 우와! 대단해! 이제 책은 그만 보고 숨바꼭질 하자. 숨바꼭질? 재밌겠다! 그래! 그럼 내가 술래할게. 정말? 자, 열을 센다. 하나, 둘, 셋, 넷. 여기 숨자. 여긴 못 찾겠지? 여긴 깊은 산속에 있는 통통이의 집이에요. 안녕, 제가 통통이랍니다. 잊지 않으셨죠? 오늘은 친구들에게 놀러 갈 거예요.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변해라! 어? 누구나 가끔 실수가 있는 법이죠.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변해라! 와, 됐다! 자, 가보실까? 통통이는 뽀로로와 친구들을 만나러 날아갔어요. 근처에 아무도 없겠지? 어? 저건! 뚜뚜는 통통이를 괴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거의 다 왔는데. 아! 보비가 저기 있네. 놀이터에서 놀고 있나 보네. 가보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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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실수랍니다. 이 괴물! 내가 상대하지 마! 넌 누구니? 정의의 슈퍼카 뚜뚜다! 괴물의 경배래! 괴물? 어디? 괴물이 어딨어? 혹시 날 보고 괴물이란 건 아니지? 받아라! 아이고 시끄러워! 좋았어! 이번엔... 어디로 괴물이 쓰러졌어! 이겼다! 이겼어! 너 왜 날 괴롭히는 거야? 왜냐하면... 잠깐만! 어? 무슨 일이야? 괴물이 나타나서 내가 물리치는 중이야! 뚜뚜야, 걘 괴물이 아니라 우리 친구야! 통통아, 그 자동차도 우리 친구야! 어? 친구? 친구라니 일단 내려주지. 자, 통통이 너도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 아, 그렇지.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변해라. 됐다. 어서와 통통아. 저 자동차는 뭐야? 얘 뚜띠야. 우리와 같이 살게 된 자동차야. 통통이는 산속 마을에 살고 있는 우리 친구야. 뚜뚜, 네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게 좋겠어. 미안해. 난 네가 괴물인 줄 알았어. 난 괴물이 아니야. 그리고 난 싸우는 건 질색이니 앞으로는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통통이가 약간 화가 난 것 같아요. 통통이가 정말 화가 났나 봐. 그러네. 화가 났어. 미안해. 눈이 많이 내릴 것 같아. 그럼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 뛰어가자. 친구들은 눈을 피해 뽀로로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 뚜뚜, 너도 안으로 들어와. 들어가고 싶어도 이렇게 해볼까? 그래도 안 돼. 뚜뚜가 들어오기에는 문이 작아. 어떡하지? 난 괜찮아. 여기서 눈을 맞아도 돼. 아, 방법이 있어. 그럼?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작아져라. 무슨 빛이지? 됐다! 어?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되긴, 네가 작아진 거야. 에이차. 우와, 귀엽다! 그만, 그만! 그만해!
난 장난감 차가 아니야. 어서 날 원래대로 해줘. 이번에는 뚜뚜가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커져라. 됐다, 난 이게 좋아. 앞으로는 날 작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앞으로는 안 그럴게. 아무래도 뚜뚜 집이 필요하겠어. 밖에 내리던 눈이 그치고 다시 환한 햇빛이 비추었어요. 눈도 비쳤으니 밖으로 나가볼까? 어, 그래. 뚜뚜, 넌 어? 여기서 기다려줘. 여기서? 왜? 조금 있다가 알려줄게. 해가 지고 저녁이 되도록 친구들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들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뚜뚜야, 이제 나와볼래? 정말? 아, 문이 작아서 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아, 맞다.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나와라. 됐다. 어? 그게 뭐야? 뭐냐면 짜잔, 그게 네 집이야. 내 집이라고? 응, 친구들이 함께 만든 거야. 들어가 봐. 됐다. 우와, 나한테 딱 맞아. 그리고 편안해. 잘 맞는다니 다행이야. 새 집을 갖게 된 걸 축하해, 뚜뚜. 다들 고마워. 모두 힘을 합했지만 통통이가 마법으로 돕지 않았으면 오늘 만들지 못했을 거야. 아니 뭘. 고마워, 통통아. 조금 전까지 날 작게 만들었다고 화를 냈었는데 미안해. 아니야. 그럼 한 번 더 해볼까? 또 뭘 하려고?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빛나라! 놀랬잖아. 오늘 뚜뚜에겐 사직도 생겼고 통통이란 새 친구도 생겼어요. 정말 기분 좋은 날이에요. 축하해요, 뚜뚜.